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데디 몽키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백엔드에서도 우리 가로 스윙을 한번 만들어 보자입니다. 예. 제가 그동안 포핸드의 장르를 많이 했었죠. 백엔드를 제가 유튜브에 올린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지 싶어요. 그죠? 예, 그동안에 이 저의 팔이 제 기능을 상실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포핸드를 미리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번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포핸드가 테니스의 60-70%이기 때문에 그죠? 백핸드는 포핸드에 저희가 이때까지 했던 그 강의를 옆으로 예,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되거든요. 예, 거의 뭐 포핸드나 백핸드나 거의 뭐 비슷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이 백핸드도 한번 포핸드처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은 백핸드로. 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백핸드도 가로스윙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입니다. 자, 똑같습니다. 포핸드의 가로스윙편을 보셨다면 똑같아요. 네. 자, 먼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번 아시죠? 이제 말씀 안 드려도 네, 부탁드립니다. 가보겠습니다. 백핸드 드라이브도 가로 스윙을 만들기 위해서 똑같습니다. 포핸드의 우리 위에서 라켓을 들고 오죠. 내려오면서 스윙. 근데 백핸드는 조금 더 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슬라이스라는 거를 치시기 때문에 그죠. 자, 이것은 원핸드도 가능하고 투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들 투핸드 치시는 분들도 같이 하시면 훨씬 좋아요. 자, 이 원핸드 드라이브의 그립을 잡고 투핸드의 그립을 잡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켓을 들고 내려오는 느낌으로 한 번씩 이게 쳐보시는 겁니다. 근데 피니쉬는 예, 포핸드 마찬가지로 피니쉬는 백핸드 드라이브의 예, 피니쉬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하시면 이게 조금씩 드라이브 그립을 잡고 이 슬라이스를 치시다 보면 여러분도 포핸드의 느낌과 비슷하게 이 헤드를 손목이 끌어주는 느낌이 옵니다. 예. 이렇게 끌어주는 느낌이 옵니다. 스윙. 여러분들께서 저번 주에 저의 포핸드 가로스윙 3편, 가로스윙의 비밀편을 보셨다면 이 백핸드를 또 왜 이렇게 치라고 했는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포핸드 가로스윙 비밀의 3편에서 나오듯이 라켓을 들고 내려오면서의 라켓을 들고 내려오면서 이 손목 코킹을 느껴주셔야 됩니다. 예, 손목 코킹을 느껴주시고 푼다. 자, 힘을 해서 한번 라켓을 들고 내려오기 직전에 손목의 코킹을 한번 느껴주시고 내려오시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많이 하시면 이제 자 보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근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스윙을 위에서 들고 있다가 내려올 때 내려와도 그죠? 이 보십시오, 그죠? 살아있네요. 저희 배우는데 뭐 거의 바보니까 수준인데,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뒤에 카메라에서 보시면 이 라켓 드랍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이 손목이 코킹 됐다가 팡 풀리는 느낌이 그죠? 느껴지시죠, 그죠? 포핸드 가로스윙을 했기 때문에 백핸드는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간략해지죠. 예, 기타의 설명이 예, 좀 생략이 되죠, 그죠? 예. 자, 코킹을 만들고 그죠? 발사, 장전, 발사, 그죠? 장전, 발사, 그죠? 장전, 발사. 여러분 이렇게 연습하실 때는 공 들어가는 거는 굳이 예,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어차피 이 코킹과 이 라켓이 내려오는 이 느낌의 코킹과 이 강한 근손실을 줄이기 시작하시면 이 컨트롤이야, 그죠? 여러분들이 반복된 연습과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죠. 네, 다시, 그죠? 자, 아주 간략하죠. 포핸드를 배우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이 백핸드를 이해하는 시간도 굉장히 짧죠. 네. 이것이 몽키 테니스의 매력입니다. 쉽죠? 참 쉽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